제3화 동명왕의 결단. 밤이 아주 깊어서야 동명왕과 부예 그리고 그 삼촌 호예와 대화는 끝났다. 동명은 부예와 호예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침전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쉽사리 잠에 들 수 없었다. 부예의 사업장을 찾아간 건 그 철기상에 대해 워낙 좋은 소문을 많이 들어서 호기심으로, 또 나라 차원에서 쓸 물건을 조달해 줄 만한 곳인가 궁금해서 가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부예가 제철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감을 잡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부예와 호예를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 동명은 자신도 뭔지 알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딱히 어떻다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달을 쳐다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26년 전, 동명이 16세였을 때 탕리국에서 숭화강을 건너오던 그 입춘 전날 밤도 꼭 이렇게 달이 밝았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동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약간 불안한 듯하면서도 기대감도 있는 설렘의 기분. 딱 오늘 밤처럼 그런 밤이었다. 당시 아무리 누워 잠을 청해도 잠들지 못하던 동명은 일어나 집 마당을 거닐었다. 피로에 지친 몸이라 거의 비몽사몽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다가 걷는 그대로 살짝 잠에 빠졌는지 의식이 없어지는 듯한 순간이 왔었다. 그때 동명의 머릿속엔 자신이 살아온 16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끝장면에서 동명은 자신이 찬란한 복장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순간 동명은 정신이 들었다. 아주 짧은 차이나로 지나간 이미지였지만 뭔가 느낌이 너무 좋았다. 그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새벽에 어머니가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빠졌었다. 26년 전 그 기억이 떠오르자 동명왕은 일어나서 침전 앞 정원을 걸었다. 그때처럼 터덜터덜 힘을 빼고 걷던 동명왕이 고개를 들어 달을 올려다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타나 또렷이 커져왔다. 그렇다. 그들에게 새로운 제철기지를 만들도록 명해보자. 그렇게 결심하자 잠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동명왕은 침전으로 들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동명은 대신 우선과 근위대장 우람을 불렀다. 바람을 쏘이고 싶으니 다른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동남쪽 지인숲, 지금의 지린성 지린시 동남쪽 외곽 산지로 함께 말을 타고 갈 채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왕 자신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진숲 쪽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았다. 왕의 말이 앞장서고 바로 뒤에 대신 우선과 근위대장 우람이 뒤따랐다. 그 뒤로 30보쯤 떨어져 50명의 정예무사들과 20명의 시종들이 역시 말을 타고 뒤따랐다. 진숲은 부여국의 수도 부후, 현재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진숲마을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있다. 거기서 100리 정도 떨어진 흰머리 한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우거진 깊고 건강한 숲이었다. 숲에 들어서자 동명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향 국마을 동남쪽 미르숲이 풍겼던 것과 비슷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숲의 향기였다. 왕은 큰 소나무 그늘에 쉴 자리를 만들게 해서 우선 우람과 함께 자리했다. 아직 왕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두 신하는 바짝 정신 차리고 왕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숲은 정말 좋지 않느냐? 군마을 바깥 미르숲도 좋았는데 이 숲도 그와 비슷하다. 예, 폐하, 정말 비슷하옵니다. 그런데 이 숲 속으로 들어가면 쇳돌과 잿돌이 나는 곳이 있겠느냐? 뜻밖의 왕의 말에 신하 둘은 당황해서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왕이 말을 이었다. 쇳돌과 잿돌이 충분히 나는 곳이 있다면 이곳에서 무쇠를 만드는 터를 크게 짓고 싶다.
우선과 우람은 얼굴 표정은 물론 온 몸이 굳었다. 무쇠를 만드는 털을 크게 짓는다니, 그것도 영험한 흰머리 한무의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왕은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남쪽에선 무쇠를 만드는 털을 가야라고 한다더구나. 이제쯤 우리 부여도 새로운 가야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토루 대신과 치토루 대신이 맡고 있는 본말의 무쇠터 말고 새로운 사람이 맡을 새로운 가야 말이다. 우선과 우람은 다시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왕이 그렇게 말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